물수를 어떻게 땅 속에다가 묻을 생각을 하시지? 정말 피해망상이 크셨군. 여기에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지. 무슨 메모지였냐면, 아름다운 것은 가짜다. 뭔가를 숨기기 위한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비밀번호라는 그런 거는 거론되지가 아직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아직 모르겠어. 열쇠로 잠겨있다. 깜짝이야! 여기도 안 되네. 여기도 갖고, 여기도 갖고. 여기 갖고. 이쪽도 갖지 않아. 여기도. 그 다음에 이쪽도 갖고. 여기 갖고. 이 열쇠. 이 방이네? 오! 빗자루와 수리바퀴가 있다. 약간의 공구등이 들어있다. 창고네! 세제나 청소용품의 재고가 들어있다. 응? 면도기 등이 들어있다. 왜 이런 물건이 있는 걸까? 불륜 예상해봅니다. 어? 열쇠다. 어느 방향 보실까? 오래된 생활 잡화 등이 들어있다. 여기 아니야? 옆에? 열쇠 잠겼네. 여기? 무슨 소리야? 저 실례합니다. 타카무라 미키씨 댁 맞으시죠?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맞은편에 사는 미우라 신지라고 합니다. 댁의 이삿짐이 저한테 잘못 배달된 것 같아서요. 갖다 드리러 왔습니다. 오, 친절남. 하지만 저런 남자는 좀 무섭죠. 뭔가 눈빛이 되게 무서워요. 저 폐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괜히 남자 나쁜 놈 만들기. 아니요, 저도 무심코 도장을 찍어버려서 택배업자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짐말인데 꽤 무겁네요. 상당히 양도 많고. 방에 옮기는 거라면 제가 옮겨드릴게요. 오. 아니요, 그런 건 싫네요. 혼자 옮길게요. 아이, 사용하지 마세요. 저 힘쓰는 일에는 익숙하다니깐요. 그럼 부탁드려요. 오이 오이 이봐. 으쨔! 야쨔! 야쨔! 여기다 이쨔! 내려놓으면 쨔! 되게 쨔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담내라고 하긴 뭐하지만 라면이라도 어떠신가요? 아, 괜찮습니까? 아, 그럼 사양하지 않고. 어, 타카무라 씨, 작가이신가요? 아, 수고이네. 아, 그렇게 대단한 것까진. 순문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재능이 없어서 연애소설을 쓰게 된 것밖에 안 되니까. 아, 아니요, 아니요. 소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니 그 정도로 쓰고이네. 그런데 왜 다시 이런 시골로 들어온 거죠?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있었지만 휴양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랄까? 휴양? 혹시 질병으로? 네, 큰 병은 아니지만 여기에 전주인 거 아는 사이였고
빈집이 되어서 살게 되었어요. 전이라면, 아, 사이 키짱 말이죠. 아는 사이인가요? 네, 제 이모예요. 이젠 돌아가시고 말았지만. 아, 그랬었군요. 유감입니다. 그렇다 해도 사이키짱의 조카지만 그리 닮진 않았네. 벌써부터 말 놓기. 그런가요? 친척들 사이에선 닮았다고들 하던데. 아니요. 그게 사이키씨 조금 변하셨으니까.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말아주시고요. 괴성을 지르거나 심야에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심야 이 근처의 성격이 유명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모님은 정신질환을 앓고 계셔서. 이모님이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손나. 저야말로 죄송해요. 슬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라면 고마워요. 아, 전 지금 손을 다쳐서 휴직 중이에요. 말하자면 한가해서 맨날 라면 먹으러 갈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아, 그리고 이런 시골에서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괜찮으시다면 별로 상관없지만. 아니요,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 무슨 일이 있으면 부탁할지도 몰라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을 정말 잘 먹는 사람이었어. 오, 잘못 봤어. 스킵했어. 결국 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네. 이미 늦은 시간이야. 샤워도 했으니 이제 자자. 샤워. 아, 시끄럽네. 이런 시간에 누구야? 아, 하야카와 씨인가? 이런 밤중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틀째. 아, 저녁에 전화 오는 거 제일 싫어. 그렇게 귀 아파요? 역시 하야카와 씨인가? 오늘 밤엔 불평 좀 해야겠어. 잠깐만, 소리가 엄청 크다고? 나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스밍을 좀 줄여야겠다. 아, 80 정도 줄여야지. 됐어. 올라가야겠어. 아, 화장실 됐을까? 화장실 안 가. 오, 오류다. 오, 여기에는. 와, 난로? 아유, 잠깐만. 야, 난로 안에서 숨을 수 있는 거 이게 뭐야? 잠겨서. 오! 야. 어떻게 잠겼어. 놓고
로커는? 어? 와! 어째서 즉사야? 아니, 어째서 즉사냐고. 들어가 보자. 아, 이쪽도 아니야. 어, 여기 숨을 곳도 없잖아. 여긴 열쇠 잠겨 있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야. 이쪽은 안 돼! 잘 생각해보자. 그니까, 여긴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런데도 숨을 수 있나? 이런데? 아니면, 변기 속에선 숨지 못하고. 저거 진짜로 오면 어떻게 기분 얼마나 아플까. 야, 술이 넘치게 게임하고 있어. 이번엔 이쪽. 아니야, 이쪽은 아니야! 어째서. 모시모시 급통 됐으네. 히도이요. 급하게 똥 쌌다는 그런 거죠. 아! 제발 여기 열려라. 오, 열려있어.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숨은 채로 잠 퍼졌구나. 뭐야 도대체 저건? 저게 꿈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어. 하지만 뭐였는지 모르겠어.
저건 들깨 같은 게 아니야. 사람 같은 모습이었어. 그래, 마치 좀비 같은. 저건 도대체 뭘까? 어째서 이 집에 있는 거지? 왜 날 쫓아오는 거냐고. 엄마한테 말해봤자 믿지 않겠지.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하게 할 거야. 또 밤이 되면 나오는 걸까? 피난하고 싶지만 갈 곳은 없어. 사라지는 걸. 퓨아!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나? 루디님이 별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소문만 있어야 돼? 그래, 어제 팩스. 저건 뭐였던 거지? 어제 팩스를 확인하자. 어라? 제대로 기획사가 와 있어? 머리카락, 하늘도, 별풍선, 하늘도. 버즈리입니다. 님, 별풍선 한 개, 818번째 팬클럽,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그네님이 모발도 아프리카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어딘가요, 열쇠? 그래, 이거 얻었었지. 비언님, 어서오세요. 들어가야 되지. 위층에 안 열리는 버튼이 있었나? 많이 있었어. 여기. 이쪽이던가? 열쇠, 이 방이야. 스탠드 라이트다. 책장에는 아무것도. 어? 응? 안에 뭔가 붙여져 있어. 정적, 행복, 평온. 놓여져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행복이다. 몸에 걸치고 있어도 공허하다. 무슨 뜻이지? 책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작은 양복 케이스. 오래된 양복이 걸려있다. 숙부님의 물건이니까. 트렌치코트가 걸려있다. 버즈리문이다님, 별풍선 두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즈리문이다님이 별풍선 세 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디님이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에 전등 스위치 스탠드 라이트. 컴퓨터. 버즈리문이다님이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박근혜 그네님도 5개를 던집니다! 중계하게 생겼잖아! 야매떼용. 자, 5개. 아니, 5개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은 가짜다. 아름다운 것은 뭔가 가짜다고? 응? 옷에 주머니가 튀어나와 있어. 뭔가 들어있나? 열쇠? 와. 밖에 좋아해도 열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곳에 막 메모.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심각하다, 병이. 버즈리문이다님, 스티커 한 개로 344번째 소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브질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발도 아프리카.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랑 여기 했죠. 아, 박근혜 근혜님이 여섯 개 질 수 없다. 모발도 아프리카.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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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50개로 819, 819번째 뱅크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세상에, 어떻게, 통 크게 펜카입을, 아이, 뒤틀린, 뒤틀린 에브님의 별풍선 1개 고맙습니다. 게임 좀 보자라고, 안고님이. 아이, 버질짱! 당신은 내 마음의 백짱! 고맙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입니까? 에? 아이,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목소리가 안영미 비슷하다고요?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피아노다. 악보가 일부분 놓여져 있다. 이 곡 이모님이 자주 연주하신 곡이야. 악보의 음악을 연주해본다고? 헐. 현무 총목님이 스티커 11개 스댐스댐 예헤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악보의 음악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네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아노에서 TV 소리. 어. 뭔가 소리가 이상해. 새소리 같은 게 TV 소리 같은 게 들려. 응? 피아노 선내 부분에 뭔가 떨어져 있어? 열쇠? 어째서 이런 곳에. 잠깐만요. 소리를 좀 줄이고 문을 좀 닫히고 왔음. 어? 또 그 남자가 우리 집 라면이 그리웠나 봐. 또 왔나 보네. 예. 아, 안녕하세요, 미우라 씨. 무슨 일이시죠? 실은 아는 사람에게 라면을 받았어요. 아, 혼자선 다 먹을 수 없어서. 괜찮다면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라면 정말 다이스키예요. 아, 그거 잘 됐네요. 그럼 이거 먹으세요. 타카무라 씨, 괜찮습니까? 아, 뭔가 안색이 굉장히 나쁜데. 그런가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질병도 있으시고 괴로우시면 병원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아, 아니요.
질병이라 해도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정도는 아니고,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그 괴물에 대한 걸 말해도 분명 믿어주지 않을 거야. 조금 최근에 잠을 못 자서 수면 부족일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아, 소우데스카. 여러 가지로 피로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 편안히 쉬세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럼 실례했습니다. 미우라 씨는 좋은 사람이구나. 내 주변엔 저런 사람 없어. 슬슬 저녁밥 준비해야지. 피곤하고 벌써 졸리기 시작했어. 그 괴물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건 언제나 밤이야. 잘 때 그 틈에 집으로 들어온 걸지도 몰라. 오늘은 자지 않고 일어나 있자. 3일째. 아, 너무 졸려. 하지만 오늘은 자면 안 돼. 자지 않도록 돌아다니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오! 오, 제발! 오, 어디지? 밑인가? 아래야? 위야? 여기잖아. 이쪽인가? 여기? 1층, 1층?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피아노가 울렸는데 어떻게 된 거지? 혼자 울렸다고 생각할 순 없어. 아까 그 남자가 치고 갔다면? 다리가 안 움직... 잡혀있어? 뿌리치나. 오! 헐!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서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자. 과연? 아!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 아니야. 이쪽은 아니야. 여기는? 오! 잠깐만! 야! 야, 여기서 소리 지르. 여기서 왜 소리 지르는 거지? 애가 왜 여기서 소리 지르는 거지? 저게 뭔가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건가? 선반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선반? 선반. 그럼 장롱이 아니라 다른 곳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거지, 내가. 혼자 울렸다고 야, 다리가 한 움직 잡혀 있어. 예, 예. 하하하. 싫어. 오야. 위로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가. 오!